조금씩 잦아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눈을 찢으며 동양인을 비하하는 서양인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공인이고 또 공식석상이라 하더라도 참지 못하고 동양인을 놀리고 비하하는 서양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칭송받는 손흥민 선수를 비하하는 행동을 취하는 관객들이 종종 카메라에 포착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대놓고 심사위원들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이올린 연주자 이선옥 씨는 무대에 올라와 자신을 소개한 뒤 곧바로 심사위원들의 비난을 받았죠. 실제로 그녀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코리아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평소 참가자를 무시하고 독설하는 걸로 유명한 디터 보레는 이때다 싶어 그녀의 이름을 트집 잡으며 내가 코레아리라면 그럼 난 디터 도이칠란드네 라고 그녀를 낮잡아 봤고 또한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한마디에 디터와 함께 있던 심사위원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관중들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디터는 그녀의 의상을 가리키며 난 당신 가슴밖에 안 보인다 라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연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디터와 관중들은 그녀를 비웃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연주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입은 다른 의미로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주 초반에는 다소 느린 템포의 곡에 관객들은 연주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엄지를 아래로 내리거나 귀를 막는 시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연주한 곡은 막스 브루흐의 아다지오라는 곡이었고 특히 이 곡은 같은 연주자들 사이에서 바이올린으로 단독 연주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곡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는 중간에 실수를 했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았고 그녀의 공연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준비한 두 번째 곡이 진행됐고 그 곡은 마이클 잭슨의 전설적인 명곡 스무스 크리미널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일순간 열광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야유를 퍼붓던 사람들조차 리듬을 타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카메라 또한 때때로 넋을 놓은 채 연주를 감상하는 관객들의 얼굴을 잡았고 연주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주에 앞서 그녀에게 비아냥거렸던 디터 보레는 그녀의 연주에 아주 감명받은 듯한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난 앞부분과 뒷부분의 대조적인 연주가 너무 좋았다. 처음 부분에 막스 브루흐의 아다지오를 연주하다가 실수하자 약간이라도 기다려주지 않고 청중들이 야유하는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며 아주 대조적인 연주를 멋지게 선보였다. 난 그 바이올린 하나만으로도 멋진 음악을 연주해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일이 지난해 또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0번째 시즌을 맞을 정도로 독일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더 보이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17살의 한국인 정시용 군이 출연해 그야말로 무대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1차 블라인드 오디션에서 그는 완벽한 랩을 선보였고 결국 등 돌리고 있던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완벽한 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심사위원은 자신의 팀에 온 것을 환영하다고 말하면서 정시온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뛰어난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목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2차전에 진출해 막스 렌츠와 경합을 했는데 당시 막스 렌츠는 마치 진짜 가수를 방불케 하는 가창력으로 모든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관객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공연은 실제 콘서트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완벽했죠. 하지만 이 공연에서도 빛난 건 모두의 관심을 받던 막스 렌츠보다도 한국의 정시용 군이었습니다. 정시용 군은 한 여성 심사위원으로부터 당신은 내게 최고의 목소리를 선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심사위원으로부터 당신은 오늘 밤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최고라는 최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심사위원들은 정시용 군에게 가장 재능 있는 래퍼 중 한 명이고 혹시 더 보여줄 것이 없는지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시용 군은 비트박스와 랩을 선보였고 한 여성 심사위원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의 무대를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대가 끝난 직후 심사위원들을 비롯해 앉아있던 모든 관객들은 일동기립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죠.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사람은 정시용 군으로 지목됐고
그는 그렇게 독일의 더 보이스 준결승에 오르며 독일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정시용 군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소식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곤 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깔볼 게 아니라 그런 한국인들을 배우고 따라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 오디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직까지 동양인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유명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국인들은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나는 그런 한국인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지금은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부럽고 배아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저들을 배워야 합니다. 맞아요.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는 제2의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또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런 큰 무대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떨지 않고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아.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천재들입니다. K-POP이나 알던 내가 한국의 일반인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정시온이라는 저 어린 친구의 랩을 듣고 난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흘렀어. 그리고 멈출 수 없었어. 많은 사람들은 최근 중국 때문인지 동양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중국일 뿐이다. 한국이 그들과 함께 비교된다는 것 자체로 한국인들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내가 그런 것처럼 말이지.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싶네요. 먼 타국에서 한국 사람이 그것도 홀로 외국인들의 비난을 이겨내고 정상에 서고 있으니까 말이죠. 가끔 난 한국인들이 무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들은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내고 있다. 그것도 단신으로 말이지. 그래서 내 생각은 변할 수밖에 없어. 저는 저 이선옥이라는 사람의 무대를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디터는 지나칠 정도로 그녀를 비난했어.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아랑곳않고 무대를 이어갔고 결국은 자신을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려세웠어. 정말 멋지다 멋져. 디터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진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코리아리처럼 그를 돌려세운 사람은 정말 몇 없다. 나 또한 무대를 받고 그녀의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고야 말았어. 중국과 몇몇 국가들의 만행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괜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인종차별 또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한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제발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